좋아요, 구독, 좋아요. 방프로 채널 선상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방프로 채널의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드라이버 샷을 할 때 정말 그 파워를 느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꿀팁을 담아왔는데요. 뭐냐면요, 제가 밀고 있는 이 파워 스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일단 시리즈로 쭉 연재를 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채를 놓고 설명을 드리면 제가 팔을 돌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팔을 돌리면 팔이 뻗어나가는 힘은 원심력, 그리고 안에서 이 도는 팔을 딱 잡아주고 이 가운데에서 팔을 더 빨리 돌도록 잡아주는 이 부분이 바로 구심점, 구심력이에요. 근데 원심력을 잘 이용해서 스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미 많은 골퍼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구심력과 구심점이 단단해져야지만 원심력이 증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방법은 저는 여기에만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코어도 정말 질리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둔근, 머리 위치, 지면 반발, 그 다음에 왼발도 중요하지만 오른발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구심점, 구심력을 좀 더 단단히 하고 잡아주려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물론 이 힘을 쓰고 또 가용을 할 때 사람들마다 대부분 달라요. 많이 다른 것도 알고, 다른 프로님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만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또 나에게 맞는다면 그걸 좀 골라 쓰는 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요, 구심점을 잡기 위해서는 기를 모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녕 스머프. 자, 드라이버 있죠? 헤드 커버를 이 그립 뒷부분에 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끼고 나면은 이렇게 쿠션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다가 턱을 대고선 이렇게 샤프트를 잡아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보세요. 약간 들어도 되는데요. 이걸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골리니 피디님한테 갈비뼈 부러지니까 넥턴 잘 하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했었어요. 근데 이 넥턴은 상체 파스처를 좀 지켜주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켜지는 것 혹은 넥턴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손이 움직일 때 머리의 각도도 중요하고요. 손이 움직일 때 골반의 회전 정도도 중요하고요. 손이 움직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돼야지만 그 다운스윙 할 때 레깅이라든지 지면 반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왼쪽 각도, 그러니까 왼쪽 각도가 펴지느냐 구부러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힘의 응축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도 구심점이 잡혀야 돼요. 백스윙 할 때 자꾸 이 하체 기반이 밀리고 스웨이가 되면은 리드미컬해지고 뭔가 부드러운 템포 같은 거는 만들 수가 있지만 사실 힘에 응축되는 그 정도는 많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이 넥 각도와 이 손의 움직임이 조금 맞아야 돼요. 맞고 융합이 돼야지 왼쪽에 구심점 잡히고 힘의 응축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탑 갈 때도 테이크백 이렇게 만들어졌죠? 백스윙 탑에서도 조금 더 기가 모이는 게 달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구심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반발 이용해서 바로 또 다운스윙 할 때 이쪽에다가 구심점 잡고 얘를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일단 이거는 허리 아래에서부터 이 작업이 잘 되어 있으면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오고 이게 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버를 처음에는 턱 밑에 딱 대시고 그립을 잡으신 상태에서 우향우 좌향좌 하면서 구심점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세요. 우향우
좌양 좌. 할 때 잡히고. 다시 백스윙 할 때 우양우. 반발 이용하면서 머리 움직이면서 좌양 좌. 이게 근데 스윙이 커지면 허리가 꺾이는 걸로 변질되기 때문에 항상 허리 아래에서부터 이 모션을 잘 취해 주셔야 돼요. 우양우, 좌양 좌. 지금 오른쪽 각도 보이시죠? 왼쪽에도 기가 딱 담겨 있고 잡혀 있고 구심점도 잡아주면서 백스윙 시작이 되고요. 임팩트 때도 좌양 좌 해서 왼다리 지면 반발 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밴드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치고 나가고 뒤더지고 밟아주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포인트는 오른발에 더 가까워요. 다운스윙일 경우. 그래서 오른발을 할 때도 이게 찍 따라가면은 여기에서 아무리 얘를 강하게 내려쳐도 뒤에서 잡아 끌어주는 그 구심점 잡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밀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템포도 좀 부드러워지고 리드미컬해지긴 하는데 약간 힘이 좀 뭐랄까 누수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구심점 4칸 하면서 왼쪽 각도 잘 지켜주시고 왼다리 치면서 오른쪽 다리 90점 잡아주시고 요거를 좀 하셔야 돼요. 4턴 다 같이 하면서 융합되게끔 하신다면은 왼쪽 각, 오른쪽 각 90점 잘 잡는 각도로 변하면서 백스윙 탑과 피니쉬까지 조금 더 탄력이 붙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작업이 없이 힘만 쓰신다면은 자꾸 상체로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체가 꾹꾹 밟아주면서 뭔가 대비를 해주셔야지만 상체를 뿌려줄 때도 역시 받쳐주고 뭔가 지탱해주는 힘이 이 하체 쪽 기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클럽 스피드는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거 토대로 제가 스윙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리면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다리가 그래도 많이 각도 죽었다가 치고 나서도 오른쪽 각도 죽어줬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서 스윙을 하면 짧게 잡고 해볼까요? 갔다가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서 치면서 반대로 90점 잡아주는 거. 그래서 방프로 채널 저를 보면은 이 오른쪽 다리를 굉장히 많이 짚어놓고 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따라해보시면 되니까요. 원심력은 구심력이 증가해야 원심력도 증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좀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만약에 상체에 어떤 과도한 긴장이 들어있어서 뭐 만약에 이 힘을 내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하체의 구심점 잡는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보다 하체를 더 쓰고 더 밟아주려고 노력하고 여기서 뭔가 굉장히 힘이 드는 느낌이 나면서 상체로 많이 올라가 있던 어떤 에너지를 조금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구심점과 원심력에 대한 이해를 좀 첫 발을 내딛어 봤는데요. 넥턴과 손과 몸턴이 정말 완벽하게 일치하는 허리 아래 동작을 만드신다면은 앞으로 스윙이 커질 때도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도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꼭 이 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